안녕하세요. 월간불청입니다. 12월 블리치 주요 소식 간단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, 12월 18일부터 1월까지 일본에서 개최되는 블리치 첫 원화전. 현재 엄청난 홍보가 진행되고 있으며 현지 팬들 사이에서도 벌써부터 그 열기가 가득합니다. 저 역시 이날을 위해 미리 백신을 맞아뒀음에도 결국 참여할 수 없게 되었지만 소식이나 정보를 정리하여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두 번째, 천년일전 애니화가 확정된 지도 1년 이상이 흘렀는데 드디어 애니메이션 방영 일정이 공개되었습니다. 2022년 가을이라고 합니다. 보통 테레비 도쿄의 개편 시기를 보면 가을은 10월 초로 예상됩니다. 블리치 첫 애니메이션 방영일도 2003년 10월 5일 가을 개편으로 시작되기도 했습니다. 2012년 애니메이션 완결 이후 줄곧 블리치 관련 행사를 도맡아온 삐에로 스튜디오가 애니메이션 주요 제작사로 보입니다. 며칠 전 자카쿠보가 자신은 지금 천년일전 예고편 영상을 시청 중이라고 밝히며 이틀 후인 점프페스타에서 천년일전 예고편이 공개될 것이란 루머가 유력해졌습니다. 애니메이션 한 편당 제작비가 1억가량 든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남은 12개월 동안 제작에 좀 더 시간을 들이려는 목적이거나 이전 애니들을 방영하며 홍보를 하기 위한 기간 정도로 예상됩니다. 세 번째, 지난 3일 블리치 천년일전 편 이후 내용인 오기명명 편 1편이 일본에서 이북으로 판매되기 시작하였습니다. 판매량이 좋아 현재 해당 사이트의 5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로써 2편에 대한 가능성 역시 더 커질 수밖에 없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